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에코살림 대표이자 내 아이를 지는 위험한 세제 저자 김나나입니다. 오늘은 최근 들어 여러분들이 계속 주시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가장 첫 번째, 찬밥 세제에 대한 관심들이 다시금 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찬밥 세제는 사실 제가 이 첫 번째 책이 2008년도에 쓴 책에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찬밥을 이용한 세제 만들기, 그리고 생분해가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얘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세제를 1년에 소주잔으로 한 컵에서 두 컵 정도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이 책이 워낙 좋다 보니까 저희가 2016년에 다시금 증보판을 냈고요. 증보판을 냈을 때 저희가 유화수를 이용을 해서 찬밥 세제 만들기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그 찬밥 세제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실려 있어요.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서 EM 유화수를 구매를 했는데 왜 이렇게 절반만 담겨져 오느냐? 도대체 1kg를 구매를 했는데 왜 반만 주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셔서 저희가 관련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Cause I'm really in love with you. When I'm looking at the view, I remember moments and my heart feels like you. You've been a big surprise. My soul now feels alive. And now I know the feel to fall in love. Cause this is real love. I know it's real love. Now I know that we can fly to any distance, any time. Real love. I'm feeling real love. In your arms I know I feel like home and I'll never be alone. There's a beautiful day outside. Yeah, you know how to make it shine. You know that I'll be there for you. Because you're everything to me. I'm finally feeling free. All of what I dreamt and now I'll find it next to me. I come to understand. This is what I want to share. And that's what happens when we fall in love. Cause this is real love. I know it's real love. Now I know that we can fly to any distance, any time. Real love. kg이 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절반만 담겨져 있는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부피와 무게가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부피와 무게가 같은 거는 이 지구상에 물밖에 없습니다. 물 1kg은 정확하게 1리터가 나와요. 그것도 정제한 물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온도에서만 그래요. 그러므로 모든 액체는 부피와 무게가 같지 않습니다. 참고로 지금 유화수는 굉장히 적게 담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1kg가 넘었죠? 지금 옆에 있는 기름들을 보자면 요거는 대두유인데요. 대두유는 실제로 정확하게 1리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보면 약 900g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옆에 있는 팜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액체는 부피와 무게가 다릅니다. 부피라고 하는 거는 이 액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1리터, 1리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1리터는 가로 10cm, 세로 10cm, 높이 10cm에 해당하는 그 크기를 의미합니다. 무게란 이 지구가 끌어당기는
바로 중력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체중계 위에 올라가서 무게를 재잖아요. 그때의 무게는 이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부피와 무게는 같지 않다라는 것을 꼭 유념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창법세제가 갑자기 각광받고 있는 이유. 저희가 다방면으로 찾아보니 한 유튜버께서 영상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유아수와 저희 대두유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주셨는데요. 물론 제 책에도 식용유와 또는 뭐 폐식용유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또 유아수를 이용을 해서 만들기는 했으나 이렇게 했을 때좀 무르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으셔서요. 저희가 2017년인가요? 6년인가요? 기억이 잘안 나는데 저희가 몸신 방송을 나갔었거든요. 몸신이 방송에 나갈 때는 저희가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식용유와 함께 팜유를 이용을 해서 만들었는데요. 팜유가 들어가면 세제가 좀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팜유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된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 물어보시는 게, 왜 찬밥만 사용하냐? 더운 밥은 안 되냐? 잡곡밥은 어떠냐?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이 세제의 이름이 말 그대로 찬밥 세제입니다. 그냥 밥 세제가 아니라요. 왜 찬밥일까요? 이 EM유화수라고 하는 거는 강알칼리성 물질인데요. 이 강알칼리성 물질과 기름하고, 기름은 약산성입니다. 이 산성의 물질과 서로 반응을 시킬 때 열이 나요. 이런 걸 발열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열이 날 때, 계속 열이 나고 있는데 뜨거운 밥이 들어가 버리면 열이 더 나겠죠. 이렇게 되면 분리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잘 만들어지다가도 확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찬 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은밥, 뭐 찬밥 이런 걸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잡곡밥 괜찮냐는 이야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당연히 괜찮습니다. 뭐 콩밥, 조조를 넣은 밥, 수수를 넣은 밥 어떤 거든지 상관없습니다. 모든 곡물에는 전분이라는 게 들어있는데요. 그 전분을 이용을 해서 세제를 만드는 거예요. 전분이 들어가면 기름때를 제거하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만드는 거고요. 제가 처음 찬밥 세제를 생각한 건 남은 찬밥들이 계속 버려지면서 환경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찬밥을 이용해서 뭔가 만들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이 찬밥 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와, 지금까지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그레이드 버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바로 이 팜유까지 포함된 바로 그 찬밥 세제를 오늘은 만들어서 업그레이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